지금까지도 땅굴 탐사들을 못 믿어하면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파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일지 유튜버 돈벌이일지 근거가 있는 분석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파서 땅굴이 안 나오면 오리발 내밀면 그만인가요? 사실이라면 주위 근처에서 간첩들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글 말입니다. 파서 땅굴이 아니면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시추에서 녹음을 통해 수십 미터 아래 땅속에서 땅굴 작업 소리들을 담아냈으면 땅굴임을 입증한 것이지 무슨 오리발을 내민다는 말입니까? 또한 땅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주위 근처에서 간첩들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는 이미 수년 전에 땅굴 탐사대를 감시하는 북한 특수군으로 보이는 자를 공개한 적이 있음에도 이제 와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는 뉘앙스의 글을 남긴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공개를 하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이 영상은 몇 년 전으로 일산 구사단 맞은편 야산을 탐사할 때 영상입니다. 23m 정도 나는데 아까 저차 아니에요? 저차 아니에요? 저 차 여기 사는 사람인가? 자꾸 여기를 돌아 왜?